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는 짓밟은 판결을 내린 정치적 판결이다. 그 성분을 모르세요? 네? 그 성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봐야. 아주 뻔뻔하게 노골적으로 그것도 이름 되면 다 아는 대기업들이.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정치 개입은 유죄, 선거 개입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지켜주려는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이 즉각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만 기소하고 간부들은 기소하지 않자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원 간부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명령해서 재판에 회부됐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그 고등법원 판단과도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 판결이 궤변이라면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도 관련된 판결로 관심을 모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1심 선고. 의혹 살리를 하지 않았다고 박 대통령이 자신했던 선을 결국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21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원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무죄로 주신 데서 저는 모른 판단을 했다고 감사하고 있고.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과 트윗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를 두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했던 사이버 활동이 선거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선거 운동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모순적인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었다라는 것까지 모두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선거 개입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모순된 결론으로 끝맺음을 지었습니다. 검찰이 세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제시한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 개입 관련 트위터 계정은 1,157개, 트윗은 78만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5% 정도인 175개 계정과 트윗 11만여 건만을 최종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93개 계정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국정원 계정으로 파악해 보도한 것들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계정 가운데 극히 일부만 증거로 인정한 것은 국정원 직원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뉴스타파가 국정원 직원 것임을 확인했던 누들누들 계정도 문재인 후보 비방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결국 증거에서 배제됐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 안철수는 종잡을 수 없다 등 재판부가 인정한 계정만 보더라도 야당 후보는 비방하고 여당은 찬양하는 내용 일색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리상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후보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뭐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동안 처벌을 해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한 건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가 않는. 무엇보다 이번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사건 판단 당시의 취지와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당초 검찰이 기소 유예했던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명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당시 고법재판부는 국정원 내 이들의 위치와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의 사실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이 기소하라고 명령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번 1심 선고에선 무죄로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부터 검찰 특별수사팀은 외압 논란으로 순탄치 않은 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특별수사팀은 법무부 장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원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방패막이가 됐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청와대 등이 개입한 뒷조사 끝에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도 외압 폭로 이후 교체됐고 남은 수사팀도 사실상 공중 분해됐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국정원 직원들은 증거인멸과 모르쇠로 일관했고 공소장 변경 과정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 소위 그 외압이라면 외압, 외풍이라면 외풍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수사예요. 왜?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이익이 상충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급시 판단이 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를 수사팀이 잘못했다 하고 비난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선거법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일제히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수사팀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됐는데도 선거법 무죄가 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증거 부족이 아닌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더 엄격하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되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현직 부장판사까지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강도 높게 비판하는 실명글을 올려 이 같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5장 분량의 글에서 선거 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가 정해진 결론에 짜맞춘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범균 재판장이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하고 선거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에 따른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는 짓밟은 판결을 내린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활동이었다는 점과 국가정보기관의 이 같은 사이버 활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은 분명히 짚었습니다. 또 심리전단 직원들이 18대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비방글을 상당수 썼다는 점도 인정함으로써 검찰이 항소 때 법조항을 조정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와 선거운동, 이 두 가지는 엄격히 분리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검찰 수사팀이 사실상 분해된 상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사상 유례없는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은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며 새로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지난 2009년 철도 노조가 공기업 선진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을 예고하기만 하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이런 과거 판결들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만들어놨던 법을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전 위협 1%만 배불리는 철도 KTX 미나마 즉각 중단하라.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분명히 판결을 보면 우리는 전화합시 판결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판시의 이후에도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를 봤을 때 예측할 수가 없었다. 철도 공사 측이 대비하고 사전에 알고 심지어 비상소송 대책을 세우고 노조에다가 파업 자제 호소를 하고 이런 사안을 두고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게 어떻게 우리 국어 문법상 가능한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판례를 옛날로 돌아가서 파업을 하면 무조건 이거는 위력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가고 싶으면 예측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예측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쓰든지 만약에 사회가 바뀌었고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 합의체를 다시 열어가지고 거기서 새로 판단하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근데도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기존에 있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번복한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게 정말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위력에 해당돼서 처벌하고 이런 어떤 법리적인 논리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것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이나 단결권을 탄압하고 봉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법은 뒤로 물려놓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념이나 가치 그걸 법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운 게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적인 것은 법이라는 것은 항상 일관되어야 되고 어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 법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은 그런 법을 만들으라고 존재하는 것이죠. 요즘 전국적으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잦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금산에서 불산이 누출됐고 26일에는 인천에서 아세트산 비닐이 그리고 이달 2일에는 안양에서 페인트 연료인 에폭시 수증기가 흘러나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사고 대처 과정을 보면 꼭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보는 느낌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국민 안심 화학 사고 종합 대책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유해 화학 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7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우리는 화학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목이 약간은 너무 쾌쾌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아이들 건강 문제가 첫째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물건을 태우는 냄새라도 우리는 애들을 못 맡게 하거든요. 건강 때문에. 그런데 저런데 저 공장지대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건 정말 불쾌하고 걱정이 되죠. 저기서 나니까. 지난 2일 오후 안양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반나절 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결국 공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공장에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밤을 잘 수 있겠냐고 지금. 아파트 안에 한번 들어가 봐요. 지금은 벌이가 크고. 아니 당신이 괜찮지 않으면 우리도 괜찮지 않은 거야. 고통을 호소해보지만 업체 측은 페인트 원료인 에폭시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증기라며 괜찮다는 말뿐입니다. 공장 관계자는 빠르게 언론 인터뷰에 나서 유해 성분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아까 협의를 했습니다만 유해 성분은 없다. 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방방재청의 말은 달랐습니다. 설치를 하는 중에 소방방재청에서 뭐 무해하다는 부분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결국 연기의 정확한 정체가 뭔지 유해한지 아닌지 제대로 답을 내주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무해하다는 그런 말이냐고요? 무해하다고 말씀드리고 정품제품만이 아니라 성분을 모르세요? 네? 그 성분을 모르시는 그러게 거예요? 그러게 검사를 해봐야. 사고 후 소방방재청과 경찰, 시청, 유역환경청 등 여러 정부기관이 현장으로 왔지만 기관끼리 사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유해한 물질에 관련된 뭐 어떤 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방 쪽이 아니라 뭐 환경유역청이라든가. 이처럼 화학사고가 나면 일단 소방서에서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지만 소방서는 무슨 물질인지 어떻게 방제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뉴스타파가 지난달 26일 보도했던 인천 아세트산 비닐 누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화재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랬고 불이 날 거를 대비해서 예. 대비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불이 난 게 아니잖아요. 예, 누출돼가지고. 유출 사고가 나면 환경부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거든요. 와서 그걸 현장을 통제하고 수습을 하는 사람들이 없죠.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없다 보니 지난달 24일 충남 금산의 불산 유출 현장에서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소석회가 빗물에 섞여 일어난 일이라는 업체의 말만 믿고 불산 유출 사실을 모른 채 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소방서가 제일 먼저 출동했는데도 회사 말만 듣고 확인하고 그냥 철수했다는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장 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화학물질 정보와 대응 방법을 제공하고 관계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한 최근의 화학사고 3건 가운데 현장 수습조정관이 현장에 있었던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산 불산 누출 사고는 사고 규모가 작았고 인천 아세트산 비닐 누출 사고와 안양 에폭시 수증기 누출 사고는 법에 명시된 유독물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인천과 안양의 사고를 관할했던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장에 나가 현장 수습조정관의 준하는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저희 청에서 현장 수습조정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데 그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지 실제로 그 역할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작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고 네. 그 사람들이 총괄하는 건지 뭔지는 몰라요. 우린
하여튼 그거 새 나오니까 저희 구조대 직원들이 중화시키느라고 정신없었지 뭐. 그 사람들은 아마 어떤 조치를 취한 건 없을 거예요. 사고가 난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아예 현장 수습 조정관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런 직함으로 있지는 않은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네. 현장 수습 조정관이요. 현장 수습 조정관이요? 제가 담당자인데요. 제가 당일날 거기 나갔었는데요. 현장 수습 조정관이라 하면 그게 제가 현장 수습 조정관인 거죠. 담당자니까요. 화학사고가 나면 소방서에 방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역시 지난해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발표 이후 설립됐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문을 연 화학물질안전원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24시간 지킨다는 안전원 상황실. 환경부는 이 기관을 화학사고가 나면 즉시 방재 정보를 전달하고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컨트롤타워라고 홍보해왔습니다. 종합상황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고작 두 명씩 돌아가며 이곳을 지키고 있고 그나마 모두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의 컨트롤타워라며 보도자료까지 냈던 환경부는 이제 와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대전에 그냥 하나 있는 그 전문기관이에요. 환경부가 중앙 차원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보강해주기 위한 그런 소속 기관입니다.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전문직들로 채워나갈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답답하죠. 냄새는 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애들 있는지 뭐 심란하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규제는 눈을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기별이라도 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재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다가 화학사고 같은 엄청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정경련의 입맛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경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기 아파트 저 안에 그냥 냄새가 일로 다 올라왔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무슨 가스야 이게? 건강에도 막 안 좋은 것 같고 발암물질 같은 거 들어갈까 봐. 불안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다 매일 불안하지요 뭐 지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얼마 동안이나 어떻게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칠지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에 신고된 화학사고 신고만 87건, 2012년 9건에 비해 거의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한 달 동안 제보를 통해 취재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만도 3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모두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언론도 국민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성장이 우선입니다. 화학물질 관련 법률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을 재개정할 때도 언론은 법이, 나아가 국회가 기업을 망하게 한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지나친 규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의 논리 뒤에는 기업의 거대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경련 등 재계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의원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경제단체들은 처음부터 이 화평법, 화관법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기업을 죽이는 법이다. 경제 5단체가
상임위의 이제 의견서를 통해서 화평법에 대한 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심사되고 또 저 이게 결정되고 시행령이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서 관련법 재개정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한 대기업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 다녀온 다음부터 우리나라 기업을 더욱 믿지 않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그 회의에 와서 정말 법 지키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탈법과 편법을 아예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정부에게. 지금 이렇게 법을 만들면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들 아주 뻔뻔하게 노골적으로 그것도 이름 되면 다 아는 대기업들이. 경제 5단체장들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노골적으로 실력 행사를 했으나 결국 관련 법률안은 지난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재계는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재계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이 정경련의 보고서. 사고 한 번 나는 매출액을 그 5%를 과징금으로 때릴 수 있다. 이게 너무 과하지 않냐. 합리적 수준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 보고서가 나오고 한 달여 뒤인 지난해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며 관련법이 기업에 부담되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은 재계 압박을 마주한 환경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만들어 통과시킨 모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재계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한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정경련의 요구대로 최고 과징금 부과는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이 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전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경련 안대로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해줬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개발용 물질이 사업장 밖으로 이동할 수 없게 한 조항도 없애버렸습니다.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은 0.1톤이 아닌 1톤부터 등록을 하도록 유예해 주었습니다. 정경련 의견대로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장도 시행령에 들어갔지만 이런 영업비밀을 기업이 남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자의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정부가 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시장에게, 기업에게 주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죠. 이제 좀 되게 겁냈는데 이제 좀 넘어갔네. 더 나아가서 국회가 입법을 했잖아요. 근데 국회의 입법을 기업 편들기를 하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우회를 한 거예요. 뉴스타파는 현재 화학물질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는 14,244개 기업의 사업장 목록을 입수해 이를 지난달 26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전국 유해물질 데이터 지도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이 목록에는 자세한 주소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사업장으로 파악되는 곳을 일일이 확인해 594곳의 상세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이 중 372곳은 뉴스타파가 앞서 공개한 유해물질 데이터 지도상에 표시된 기업과 주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이들 기업이 환경부 등에 등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화학물질 이외에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별개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222개 사업장은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지 현재로선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거주지 주변이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당선됐던 대통령은 당선 이후엔 규제 완화만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인 양 외치고 있고 규제 개혁,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 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정경련을 비롯한 기업 이익 단체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규제 개혁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죠. 뉴스타파 초경영입니다. 법원이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선거 개입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기소유예하자 서울고등법원이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이번에 무죄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의 정통성을 의식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검찰의 태도입니다. 벌써부터 검찰 간부들이 선거 개입 무죄 부분을 항소하지 말자고 주장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최동국 검찰총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 했을 때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를 반대했고 그 뒤 최 총장은 찍혀나갔습니다. 만약 검찰이 선거 개입 부분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공작은 성공하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저항의 불길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실 이번 판결로 무엇보다 분명해진 것은 이명박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해왔고 대선 기간에도 사실상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설사 본인이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당선에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입이 영향을 준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정원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을 사과하고 석고 되지 않은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